눈부심을 줄여주는 기능의 변색 렌즈. 변색 렌즈로는 먼 거리만 잘 보이도록 하는 안경 렌즈도 있지만 노안 시력에 따라서 가까이 멀리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 변색 렌즈도 있어요. 시력 종류에 따라 눈부심을 줄이는 데는 제한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투명 상태에 실내에서는 안경 상태로 있던 것이 자외선을 만나면은 정말 색상이 변하면서 눈부심이 줄어드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색 렌즈는 실내에서는 또는 밤에는 이렇게 있다가 밝게 있다가 햇볕을 직접 만나면 자외선에 직접 노출되면 색상이 브라운, 그레이로 진하게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자외선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서 여기 오른쪽 제가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데와 왼쪽 색상 진하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나요? 보이죠? 이렇게 자외선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실내, 실외에 제가 지금 위치를 잘 못 맞춰서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고르게 색깔이 바뀝니다. 이분이 실내 생활할 때 그리고 야외 생활할 때 이렇게 사실 새까맣게 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진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안경과 선글라스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변색 렌즈. 실내, 실외 활동할 때 이제 좋긴 하지만은 단점이 있다면 그 단점은 차 안에서는 썬팅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차 안에 있을 때도 색상이 바뀌는 변색 렌즈가 나와 있긴 하지만은 일단 기본 색상이 이렇게 밝지가 않아요. 기본 색상이 첫 번째보다 두 번째보다 세 번째나 네 번째 정도만큼 진하게 있고 여기에서 진하게 변하는 타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기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변색 렌즈는 이렇게 실내에서는 야간에는 투명하다가 햇볕에 나가면은 햇볕의 강도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진하게 변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사실 착용한 사람은 잘 몰라요. 외관상 봤을 때 진하게 느껴질 뿐이고 착용자는 편하게 야외 그리고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